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국어 영역 강사 박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특강 독서 편에서 사회 문화 편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그 글의 개수 자체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에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3학년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때 보통 시험, 내신 시험 대비로도 지금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은 사회문화 파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주제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수업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위주의 내용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정확히 읽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가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거는 이제 내신이잖아요. 그렇죠? 내신에서는 일단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문제 자체와 동일하게 내지는 않으세요. 어느 정도 활용도 하시고 응용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수능 특강 그 사용 설명서라던가, 뭐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생소한 개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주제만 한번 저와 함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용을 조금 추려보니까요, 대략적으로 어떠한 주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여러분들이 어렵겠다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많았냐면 대체적으로 경제, 경영 파트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 느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미리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경제나 경영 파트에 대한 글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모의고사나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주제와 거의 흡사하고 동일한 주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제가 이때까지 내용 정리했던 것들, 오르비 커뮤니티에 올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한번 받으셔서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부터 우리 좀볼 거냐면, 사회문화 6부터 한번 볼게요. 사회문화 6몇 페이지냐면, 우리 책 136페이지예요. 자, 주식회사는 하고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미 19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였나? 그때 나왔던 주제랑 완전히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를 하시면서 보시려면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적으면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동일한 문제다. 제가 일단 이 6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요. 뭐는 익숙하냐면 주식회사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래요.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말은 따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회사의 유형 중에 주식회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 주식회사다 이 말이겠죠. 자, 이 주식회사를 뭐할 때?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대요. 주식 발행의 목적이 뭐다 그러면? 돈이다. 우리 돈 때문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다. 이때 회사의 정관에 이랬어요. 우리 정관이라는 거잘 모를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의 근본적인 규칙이래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회사 내부의 법규예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되면 우리 회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 바로 뭐라고 하는 거다? 정관이라고 하는 거래요. 이 정관에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한대요.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해야 된다? 우리 회사는 몇만 주를 뭐 발행을 할 거예요. 몇 주를, 100주를 뭐 발행을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놔야 된대요. 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수권 자본이라고 부를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가 되겠죠. 처음에는 수권 자본 내에서 그치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 주식수는 수권 자본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 설립 이후 필요에 따라 발행될 수 있대요. 그래서 맥스는 어디다? 수권 자본수라는 게 맥스가 정해져 있고 회사 설립을 할 때는 그 내에서 내가 얼만큼 할 건지 조금씩 정할 수 있대요. 이렇게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우리는 뭐하면 곱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요? 자본금이라는 걸로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장부를 작성을 할 때 이 자본금이 바로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액면가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그 적혀있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액수라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적어놓은 그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초기의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뭐 내가 A라는 만약에 우유를 만들고 있는데 분유산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더 많이 들겠지. 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은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랬어요. 대출 받는 건 뭐겠어요? 빚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렇죠? 부채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혹은 회사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출이나 채권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100원을 빌리고 한 달에 10%씩 이자를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나중에는 원금도 갚아야 되죠.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따라서 이런 방법들, 어떤 방법들? 대출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 외에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이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보다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어떻다? 덜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발행 안 하고 돈 안 빌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증자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먼저 첫 번째는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가 있다 이랬어요. 주주들한테 대가, 우리 일반 이 사회에서는 주로 뭘로 받겠어요? 뭐 돈으로 뭐 대가를 교환하겠죠, 그쵸? 현금으로 하겠죠, 보통. 유상증자래요. 유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는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다시 세 가지로 나뉜대요. 옆에 정리 조금만 해볼까요? 증자가 있대요. 증자는 주식 수를 늘리는 건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해서 유상인가 봐요. 그럼 대가 지불 안 하는 거는 무상 이렇게 될 것 같다. 그쵸? 유상증자 안에서는 또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세 가지가 나뉜대요. 자, 첫째, 기업 이렇게 쓸게요.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주 배정 방식이다. 너 이거 살래? 너 기존 주주지? 너 이거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게 기본이래요.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준다 이랬어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몇 프로의 주식의 그 양 중에서 내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그 퍼센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동의도 얻지 않고 새로운 주주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퍼센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낮아지게 되면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던가 이런 목소리에 대한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다? 기존 주주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주주가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제 뭐 우리는 가볍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회사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주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자, 기존의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엇을 갖게 된다?
권리를 맨 처음으로 가지게 된대요. 이에 따라 주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주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는 주주가 제의를 받았어. 살래? 이렇게 우리 새로 만들 건데 살래? 이랬을 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리라는 거는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이래요.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형광펜으로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기억은 주주 배정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뭐? 일반 공모 방식이야. 일반 공모 방식은 뭐? 누구한테 하는 거? 불특정 다수에게. 이거는 기존 주주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방식을 시행하면 새로운 주주들을 모을 수 있대요. 근데 기존 주주들은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가 쌓일 수 있다? 불만이 쌓일 수 있어. 왜? 내 권리가 줄어드는 것. 그 회사에 대한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무슨 방식을 쓸까? 기존의 주주들한테 먼저 새로운 주식을 배정을 한 다음에 이게 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중에서도 안 사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입하지 않은 나머지는 뭘로 하자? 일반 공모로 하자는 거예요. 상당히 평화로운 방법이죠. 그렇죠? 제1 권리 가진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귿 방식. 우리 지금 유상증자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든 기존 주주들한테 팔든 전부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어떤 거래요?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것도 있대요. 자,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특정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특정인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어떠한 뭐 경제적인 어떠한 뭐 법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연관성이 있는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는 주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지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래요?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경우래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래요. 자, 또한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나 지분에 대한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거하거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외에도 주주들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대요. 왜?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경우니까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정관에 적혀져 있어야 돼. 아까 앞에서 정관이 뭐라 그랬어요? 그 회사 내부의 규칙, 우리 회사 내에서의 법규는 이거예요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관에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사들이 모여있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대요. 거기서 의견 합치가 돼야 되고 또 주주들끼리의 의결 절차까지도 거쳐야 된대요. 의사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의견까지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기존 주주들한테까지. 그럼 이거 상당히 얼마나 특수한 경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경우 첫 번째 어떤 거? 주주 배정 방식이 있었고 니은 뭐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일반 공모 방식이 있었고 디귿은 뭐였죠?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내가 우유 사업하고 있는데 분유 사업까지 하고 싶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대출 받긴 싫어. 그럴 때 어떻게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자, 또한 유상증자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액면 발행을 할지 시가 발행을 할지 나눌 수 있대요. 여러분들 보통 시가 발행이라는 제가 시가라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횟집 같은 데인 것 같아요. 횟집 같은 데 보통 보면 이렇게 식당 가시면 잘 보시면 고깃집에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선 이름 이렇게 적혀 있고 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의 시장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볼게요. 주식 가격이 액면 발행, 제 액면 뭐라 그랬어요? 그 증서에 딱 찍혀 있는 그 금액이에요. 우리 1,000원 지폐에는 1,000원이라고 액면이 적혀 있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거. 자,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으로 나눠 볼수 있대요. 액면 발행은 주식의 액면 가격, 적혀 있는 그대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시가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자, 여러분, 항상 경제 지문 나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뭡니까? 가격이 결정되는 근본적인 기준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예요. 나, 그 회사 주식 사고 싶어요. 그리고 팔고 싶어요라는 사람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 그 가격에서 우리는 거래량이 결정되죠.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래요. 액면 발행은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우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여 매도 뭐예요? 판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요즘에 여기서 봤을 때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그거 사고 싶어요 하는 손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팔면 액면 금액이랑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반면에 시가 발행은요,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랬어요. 이 차익, 그러니까 시가로 발행을 하면 내가 이 차익이 발생하는 게 어디, 누구 주머니로 간다? 회사의 자기 자본 쪽으로 들어간대요. 회사 안에 들어간대. 그래서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항목으로 계정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회사는 그 잉여금, 잉여 뭔가 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돈 가지고 다양하게 또좀 부가적으로 쓸 만한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후자의 방식 택한대. 여기서 말한 후자의 방식 뭐예요? 그쵸, 시가 발행이에요. 그 말은 액면 발행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더좀 쓰기 좋고 유용하다? 시가 발행이 좀더 유용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의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죄송해요. 제가 한 문장 빼먹었어요. 자,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뭐가 늘어난대요?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이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시장 원리랑 동일하게, 아까 제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물건이 많이 깔려 있어. 만약에 뭘로 할까요? 뭐 생수? 생수로 해볼까요? 생수가 우리 구하기 쉽죠? 그냥 편의점만 가도 쉽게 구하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좀 싸잖아요. 그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생수가 우리 구하기가 엄청 힘든 거면 어떡하겠어요? 막 몇만 원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생수를 싸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물건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의 수가 생수처럼 갑자기 막 여기저기 깔려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가치 희소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된다?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 현재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할인된 거는 조금 낮은 가격이란 뜻입니다. 이때 회사는 기존의 주식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현재의 시장 가격 등을 모두 고려를 해서 얼마나 갭을 두고 발행을 할 건지 이건 또 결정을 한대요. 이건 또뭐 금융 전문가들이 할 일이겠죠, 그렇죠? 자, 유상증자는 이렇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야 돼. 사는 거는 뭐가 무슨 말이다? 대가를 지불한다, 안 한다? 한다.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와는 대출을 받거나 채권 발행하는 경우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원금이랑 이자랑 둘다 상환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다? 장기적으로 부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하거나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어떨 때 유상증자 하면 새로 발행한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시가 발행을 한 경우 액면 가액과 시장 가액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이름이 뭐였어요? 위에서 자본 잉여금이라는 항목이었죠. 그래서 회사가 이거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정관에 기재된 수권 자본 내에서는 수권 자본 뭐였죠? 그 회사가 맥스로, 그쵸? 최대치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라 그랬어요. 주식이라 그랬어요. 자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어서 절차상으로도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대요. 하지만 계속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대요. 이게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회사가 뭐 저희 재무구조 지금 좋아요, 나빠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런 말 설마 주주들한테 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망하고 있어도 막 침몰하고 있어도 저희 괜찮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고 있냐, 뭐 감자를 하고 있냐, 어떠한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면 아, 이 회사 지금 말은 안 하지. 하지만 지금 침몰하고 있구나, 너무 살만하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적당히 희소해야지 너무 흔해지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든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편 증자의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지만 이를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뭐가 있대요? 무상증자가 있대요. 아까 우리가 이 글의 개요를 봤을 때 증자를 하는 방식엔 처음부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까지 쫙 이야기한 거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한 거야? 유상증자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무상증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상증자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네. 그쵸? 뭐가?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금 총액은 증가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주주들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돈안 받는 거니까 얼마나 주주들은 기분이 괜히 되게 좋겠어요. 그쵸? 제공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일까? 자, 회사의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는데 참고로 이 자기 자본의 가장 큰 그러니까 요소,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자본금이에요. 아까 왜 자본 잉여금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도 다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부채로 조달되는데 부채로 조달되는 건 뭐겠어요?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채권을 발행하는 거. 이런 게 부채로 조달되는 거예요. 자,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이 된다. 잉여금에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시장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발행가액과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만큼 얻게 되는 이익인 자본잉여금이 있다 이랬어요. 아까 우리 어떤 발행하면 자본잉여금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시가 발행했을 때 무슨 유상증자에서 그쵸 여러분? 무상증자는 이러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이건 한마디로 뭐이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진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이건 진짜 노동을 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일종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이익잉여금이 여기로 가는 거. 자본잉여금에 있는 계정도 자본금으로 가는 거.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무상증자라고 한다. 즉, 무상증자는 여러분 뭐냐면, 기업에서 가계부를 쓸 때, 기업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계부 쓰는 거 그냥 가계부의 규모가 클 뿐이야. 가계부를 쓰는데 내가 가계부에 있는 계정의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이러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잉여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주식을 발행한 후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자본의 총 크기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안에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냥 첫 번째 서랍에 두 번째 서랍에 있는 거를 첫 번째 서랍으로 옮겨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다 있는 그 수납장 있죠? 그 수납장 전체의 액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는 여러분들 회계사를 꿈꾸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회계사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학과 뭐 이런 데 가시고 싶으신 분들. 자,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여기서 지금 회계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계상이라는 거는 장부상 이 말이에요. 가계부상에는 이 말입니다. 기존 자산 내 숫자가 이동한 것일 뿐 첫 번째 서랍이냐 두 번째 서랍이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주주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시장 전체의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은 또 떨어지게 되고 주주들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 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돈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회사 내에 잉여금이 많다는 것. 두 번째 서랍이 너무 돈이 많은 거야. 자본 잉여금이라는 그 서랍이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첫 번째 서랍으로 좀 옮기자.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대요. 야, 저 회사는 도대체 얼마나 자본 잉여금이 많으면 무상증자를 저렇게 해? 지금 서랍이 빵빵한가 봐.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투자를 잘했고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심리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경제학이라는 그런 투자 이런 것도 사람의 심리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었겠지만 상당히 현실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기업 이런 데 보면 뭐 주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 다 주식회사라는 뜻이에요. 물론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뭐 유한책임회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회사의 형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돈을 투자를 얼마 자유자재로 받아서 또 혹은 뭐 끌어와서 사업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회사가 대부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회문화 6의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확인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조금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좀 느려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뭐 유튜브라도 배속을 조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속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2 정도만 해도 좀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빠르게 말을 하려고 해도 발음이 막 이렇게 꼬여요. 꼬이고 숨을 헐떡여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문화 8 한번 보도록 할게요. 8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학생 때 느꼈던 감정을 약간 떠올리면서 이걸 선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이런 그래프 나오면 약간 헉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가 나와 있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문이 엄청 길죠. 문제를 떠나서 내가 이걸 과연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기기도 하고 밑에 보시면 어휘풀이 자체가 양이 되게 많아요. 그치? 특히 이것과 관련한 주제는요. 제가 오르비 커뮤니티에서
알맹이 수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제재별로 묶어가지고 중요한 기출된 선지들을 많이 분석을 해놓고 이제 이 지문들은 반드시 풀어보세요 하는 것들을 선정을 해놨거든요. 그 내용들과 어느 정도 개념적에서 많이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가셔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해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그 상법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은 뭐 회계 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파트는 아주 전형적인 경제학 이론에 대한 파트였습니다. 자, 볼게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어떤 형태래요? 완전 경쟁 시장이래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글 읽어봤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한다고 하던가요? 존재한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가요? 후자에 가까웠죠?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서도 좀 되게 의아한 게 우리 아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했었냐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그 다음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시장에서 딱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래요. 만들어내는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것은 완전히 동일하대요. 동질적이래요. 여러분 물만 보더라도 우리 진짜 다 똑같아요. 물이 제주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도 제주 삼다수도 있고 뭐 에비앙도 있고 탄산수도 있고 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 다 동질적이지 않죠 사실은.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물 하면 그냥 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똑같은. 자,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 여러분 항상 경제 주면서 말하는 경제 주체는요,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죠 일단. 그쵸? 경제 주체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랬어요. 그 말은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 기업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기계를 써서 물을 뭐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러한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르죠. 하지만 안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므로 상품의 질,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가격 경쟁 가능성도 없다. 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 단가 다 알고 있고 소비자들이 다 알아요. 자, 또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린 이런 걸 진입장벽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가고 나오기가 쉽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들 꽤 크고 작게 많거든요.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입장벽이 어떻다는 거 엄청나게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요. 진입장벽이 없대요.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의 교란 요인이 생기면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을 통해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대요. 어쨌든 균형 가격을 찾고 균형 거래량을 찾으려고 노력한대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을 현실에서 보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된대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은요. 단기랑 장기랑 나눴다는 점이에요. 물론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야겠죠. 나와야겠지만 일단 이 글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조정을 하긴 할 건데 뭘 기준으로 조정의 기준을 만들 거다? 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조정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쵸? 자, 이 문단 볼게요.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언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보세요.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갈 건가 봐요.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 피, 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랬어요. 여기다가 우리 형광펜을 좀 해볼까요? 그쵸? 자, 어떤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은, 우리 아까 기업은 어떤 거라 그랬죠? 경제 주체라 그랬죠? 그 가격을 어떻게 인식한다?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즉 뭐다? 경제 주체들이 가격을 새롭게 조정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위에서 그랬죠.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정보 상대방도 다 알고 있어. 그럼 전략 세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그냥 주어지면 네 하고 순응해요.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가격의 수준에서 근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 수입을 뜻하기도 하므로 이 수평선은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을 읽다 보면요. 한계 수입, 한계 비용, 한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한계라는 거는 이 글뿐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라는 말은 일단 뭐냐면 우리 여기 적혀 있는 뜻으로 한번 볼게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여기 뭐 있어요? 상품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상품 한 단위, 생산량 한 단위를 더 추가했을 때, 즉 한계라는 거는요, 한 단위를 더 추가 생산했거나 더 소비했거나 어쨌든 뭔가 하나가 더 변했을 때예요. 물론 이 한 단위라는 말 자체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게 무언가 재화라던가 그치? 단위로 셀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것은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그럼 한계 수입은 어떤 뜻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과 수요 곡선이 동일하대요. 어떤 모양으로? 가격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수평선으로. 여기서 왜 수평선으로 그어져요? 가격이 변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야. 왜? 가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학에서 이 기업의 이유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뭐가 된대요? 극대화된대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경제학 어떻게? 시장의 형태와 무관하대요. 이 말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이 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전 경쟁 시장도 있고 독점 시장도 있고 독과점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모든 그 시장 형태에 무관하게 기업은 무얼 어떠한 어떠한 점에서 생산을 한다고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을 한대요. 왜? 그래야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어디서 생산한대요? Q라는 곳에서 생산을 한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한계 비용 곡선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다른 색으로 조금 해볼게요. 여기가 되겠다, 그쵸? 여기에요. 자,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곡선으로 그려진 한계 비용 곡선과 P, 수평선이랑 만나는 점 어디 있어요? C죠. 이 C에서 쭈루룩 내려와 보세요. C에서 쭈루룩 내려오면 그 점이 바로 무슨 생산량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생산량?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 근데 이 생산량은 어느 시장이든 동일하다. 어떻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아시겠죠? 자,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또 하나의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이래요. 평균. 자, 한계 비용은 뭐겠어요?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비용이겠죠. 근데 평균 비용은 뭐예요? 평균. 우리 다 전체 생산량 나누기 몇 개를 나눴냐. 그렇죠? 아, 비용을. 전체 들어간 비용에서 몇 개를 생산했냐. 나누면 되겠죠. 그게 평균이죠. 자, 곡선인데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상품 한 단위당 평균적인 생산 비용을 말해요. 즉, 선분 CQ의 길이가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고 C에서부터 쭈루룩 내려간 Q. 이거 지금 여기 가격이랑 일치하잖아, 길이.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가격을 뜻하고, 그치? 가격을 뜻하고, BQ의 길이가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뜻하므로 상품 한 단위를 팔면 CB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게 된대요. 자, CB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체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CB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윤이 되고 BQ까지는 뭐가 된다? BQ 여기까지는 생산 비용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한 상품 한 단위당 이윤에 그것의 판매량을 곱한 값이 이윤, 기업의 이윤이므로 이는 사각형 PABC의 여기 지금 회색으로 여러분 책에 볼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바로 뭐다? 우리 이윤이다. 기업의 이윤이다. 이렇게 이윤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이랬어요. 평균 비용 곡선이 우리 어디였어요?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점이었거든요. 그치? 여기서 P가 어떻게 된대? 한번 봅시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할 때 기업은 생산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이윤이 안 나는 거야.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손실을 보면서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기업의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 사실은 사회 봉사를 하려고 존재하진 않아요, 기업이라는 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하겠죠 당연히. 그림 1에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어디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예요, 여러분. 한 개 비용 곡선이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이 바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입니다.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하며 이 기업은 가격이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을 때에 한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하로 올 때는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거의 불가능한 형태의 개별 기업이 개별 경제 주체가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보며 완전 시장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보자. 자, 우선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 우리 기업 생산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요. 중단할 것이므로 공급량은 몇이 된다? 0이 된다. 공급 안 할 거예요. 그냥 생산 중단 이러는 거야. 자, 0이 된다. 즉, 이 구간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 축을 따라 올라가는 선분의 모양을 갖게 된대요. 자, 선분의 모양으로 쭈르륵 올라가서 반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으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교차하여 이윤이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즉,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한계 비용 곡선 위의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공급량은 바로 그 점의 수평축상의 거리와 같아진다. 이를 통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는 어떻대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 중단 공급을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의 기준은 평균 비용과 그리고 어떤 가격과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쵸? 자,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 안의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에서는 자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가격이 아까 위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균형을 교란시키는 어떠한 원인이 발생을 하면 자,
단기적으로도 조정하려고 움직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도 움직이려고 막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단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장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돼. 근데 잠깐 정리를 한번 봅시다. 단기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는데 아까 그랬죠.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입과 그 이탈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별다른 교란 요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하는 장기 균형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만약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이랬어요. 항상 기업은 뭐 하려고 움직인다? 그쵸.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까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기업의 극대화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어떡하냐? 자, 볼게요. 자, 이런 기업은 이윤을 더 극대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바꾸겠죠. 어디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곳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이 존재하면 장기 균형 상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업의 이윤이 모두 극대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들이 우리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 회사가 1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100개의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각각 개별 기업이 다 이윤 극대화를 다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야. 다 최적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상태로 다 있는 거예요. 100개가. 이런 경우에여야 장기 균형으로 도달할 수 있대요.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이 되게 많죠. 그쵸?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각 기업의 이윤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됐다 그랬죠. 자, 여기서 또 나왔어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한다. 자,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의 일치는 완전 경쟁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같아야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랬어요. 가격 어디 있어요? P 여기 있죠. 자, P 가격 변해요, 안 변해요? 주어진 상태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그렇죠? 자, 여기서 무엇과 같다? 한계 수입과 같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 한계 비용 곡선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랑 마주치는 G라는 점이 이윤이 뭐 되는 부분? 극대화되는 점이겠죠. 그치? 다음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기업들이 진입과 이탈이 없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윤이 장기적으로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제로여야 한다. 이는 각 기업이 가격은 평균 비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윤이 0인데도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업이라는 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윤이 0이야. 근데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한다? 어떻게 존속하고 있지? 이탈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래요. 아, 우리가 그냥 말했을 때 너 이윤이 얼마니? 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윤도 나눌 수가 있구나. 어떻게? 경제적 이윤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정상 이윤이라고 불리고요.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 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대요.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0이기는 하지만 손해를 보지는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시장 장기균형의 세 번째 조건은 뭐였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야 그 가격,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가격이 주어지는 거라 그랬죠? 가격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시장에서나 충족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균형의 조건이다 이랬어요. 사실 이 문장이 바로 이 경제학 지문과 관련한 모든 지문들의 다 대전제와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림 위를 보시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의 높이와 같을 때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평균 비용 곡선 어딨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비용 곡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기 위에서 단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비용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 근데 반면에 평균 비용 곡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Q 앞에까지는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치? 장기나 단기나 동일해요. 모양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이게 보통은 왜 그럴 것이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산에 어느 정도 효율성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완전히 크기와 동일하게 똑같이 뭔가 적용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고 기계의 뭔가 효율화라는 것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효율적일 때는 내려갔다가 그 효율성의 일정한 범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디지? 마지막 문단 제가 안 했어요. 그치? 자,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 아주 바람직한 형태다. 좋은 형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거의 불가능.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의 최대 효율성을 추구한대요. 모든 개개인이 다 효율, 이윤 극대화를 이루고 있어. 어떻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 일치하는 이윤이 0인 점에서 모두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도 하지 않고 진입도 하지 않아. 경쟁의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되고 많은 상황에서 다 100원에 파는데 101원에 파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바로 도태야. 너 왜 101원에 파니?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거야. 101원에 팔 수가 없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격은 주어진 환경으로 본다 그랬죠. 자,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각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경제학자들, 학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학자들은 어느 정도 뭐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원리를 아주 신뢰하고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바람직한 거지. 어떠한 외부적인 힘을 가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걸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보시면서요. 좀 풀어보시고 이해를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커뮤니티에 쓴 글에서 경제와 관련한 그리고 지문들에 보면 가격 차별에 대한 주제가 이때까지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가격 차별. 여러분 우리 아까 위에서 봤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그랬어? 불가능하다 그랬어? 불가능해요. 물이 뭐 삼다수도 있고 애배양도 있고 이런 다른 물
다른 물이 아니라 그냥 생수고 같은 곳에서 또 온 모든 똑같은 생수는 무조건 동일한 가격이에요.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동일한 물건을 가격 차별해서 팔 수가 있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그 제품을 팔고 있는 그렇죠? 공급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런 시장 우리 뭐라 그래요? 독점 시장이라 그래요.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뭘 할 수 있는 이유는 있냐면 가격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봤을 때 여러 가지 가격 차별 형태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예를 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이제 통신사. 통신사가 지금은 뭐 알뜰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많이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많이 쓰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돈을 엄청 그 통신사에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통신 요금 되게 비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독과점이에요. 거의 과점 이제 큰 세 개의 업체가 나눠 먹고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윤을 조금씩 더 그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격 차별을 하죠. 어떻게? 뭐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 요금의 발생에 따라서 또 요금을 따로 받죠. 내가 데이터 안 쓰는데요. 그래도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다 뭐냐면 가격 차별이에요. 가격 차별이고 그리고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독점이나 독과점인 형태는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내용도 이제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뭘 가능하게 한다? 약간 가격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와 관련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차별 그리고 독점 시장 경쟁 시장에 대한 주제는 이때까지 기출되어 있는 문제들도 엄청 많아요. 주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 제가 말하는 되게 많이는 고3 때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정리를 해놓은 것 제가 더보기 커뮤니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심화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지금 하나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뭘 한번 봐볼까요? 자, 12번에 체크를 좀 해놨네요. 그래서 12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이번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내신을 생각하시는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는 12번까지는 거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학교들 보면 딱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론 너무 많지 많은데 1부터 6, 뭐 7부터 13, 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7부터 13까지는 기말고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일한 주제니까 오늘 정리를 하는 김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건 특히 제가 왜 체크를 그래 해놨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대전제와도 같은 거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수특에 나와 있는 그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시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이야기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볼게요. 한 가지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뭐가 결정된대요?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대요. 이거는요, 이 수능 특강이어서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 경영, 회계 모든 돈을 다루는 이러한 관련 지문에서는 깔려 있는 대전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경제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격 결정된대요. 이것을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해 보면 이거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걸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가정의 학문이다 막 이렇게도 약간 이야기를 하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좀 그렇기는 한 게 이제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렇게 책 같은 거 공부를 했을 때
모든 존재가 다 가정한다면야. 이 나라에,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앞에도 지금 우리 비교이론에 관련한 사회문화 2? 2번 지문 쪽이 그 지문이 있었죠. 그것도 보면 나라가 만약 두 개밖에 없대. 그거 다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정의 학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을 확대해 보면, 자, 총 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제가 아까 앞에서 그랬죠. 경제 주체 누구누구누구 있다.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그렇죠? 경제 주체들이 사려는 재화 용역의 합이고, 여러분 용역이 뭐예요? 한마디로 서비스. 머리 자르러 갔어요. 뭐 제가 화장 받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 그 노동력을 얻은 거죠. 그렇죠? 도움을 받은 거죠. 그거 우리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총 공급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 용역이 합의된다 이랬어요. 그럼 팔려고 하는 경제 주체들은 뭐겠어요? 기업. 그러면 살려고 하는 경제 주체들은 누구겠어요? 소비자, 개인, 가게가 되겠죠. 이게 뭐 생각해서 당근마켓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려고 하는 주체들은 다 기업입니다. 자기가 생산해서 파는 거 말하는 거예요.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면, 공급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나라의 재고가 많아지겠죠. 재고의 증가로 생산이 둔화되지만, 생산이 둔화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 만들자 이 말이에요. 총 수요가 만약에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요, 초과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되게 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제 상황 좋네, 사람들이 물건 많이 달라 그러네, 호황이네 라고 말하는 경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국민소득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항상 이 시장이라는 거는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짧으면 단기 조정이 되는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장기로 간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도 국민 소득도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라고 하면서 1문단이 끝났어요. 2문단 한번 볼게요.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하면, 역시 가정이에요. 그치? 총 수요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로 이루어진다 이랬습니다. 자, 볼게요. 소비하는 거 누구예요? 소비 누가 하죠? 가게, 개인이 하죠? 투자 누가 한다? 이거 기업이 합니다. 우리 우유만 만드는데 분유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해요. 다음에 정부 지출 주체 누구겠어요? 정부겠죠? 거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래에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니까 나라에 아기들이 많이 탄생할 것 같아. 그래서 분유 사업하면 잘 팔릴 것 같아. 만약 이런 판단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럴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 생산 설비를 추가 개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와 그리고 규모를 얼마나 정할지, 라인을 몇 개를 만들지 결정을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뭐래요? 그럼요.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엄청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분유 산업까지 하게 되면 지금 매출액이 100원인데 200원까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두 배가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투자해야 할 그 설비를 위해서 돈을 빌려야 돼. 근데 원금이 만약에 10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50%야. 그러면은 이자가 벌써 5원이나 줘야 되잖아요. 15원.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너무 큰데? 이러면 내가 좀 망설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제가 예시 든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0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뭐 이자 5% 정도는 뭐 15원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내가 CEO라면.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자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치?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즉, 내가 공장을 두 개 세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한 개만 세우는 거죠. 일단 한 개 세우고 보자 이렇게.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른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때는 막, 뭐, 메로나가 얼마였는데,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치? 저는 주로 친구들한테 많이 예를 든것 중에 하나가 다이제라는 과자예요. 다이제라는 과자의 가격 상승을 저는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거 먹고 살이 막 쪘는데, 어쨌든 그 과자의 가격이 근데 1년에 막 200원, 300원씩 그냥 오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 하죠? 2,000원 넘지 않나요? 근데 정말 분명히 제가 처음 봤을 때 가격이 1,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우연히 다음 해에 이제 과자를 끊고 다음 해에 자판기에서 과자를 보는데 300원인가 올라 있는 거야. 충격받았었어요. 어쨌든 그말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 그건 물가 상승과 관련이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올해 1,000원을 가지고 만약에 다이제를 살수 있었어. 근데 지금 만약에 1,500원이 됐다고 해봐. 500원이 오른 거야. 그러면 내가 1,000원을 가지고 다이제를 살수 있어요?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00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1년 후의 1,000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0원의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1년 후의 1,000원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엄밀한 이야기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만원 있는 거랑 내년에 만 원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봐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래의 만 원이 현재로 치면 한 9천 얼마 될것 같아. 뭐 이런 그 비율을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만 원의 수익을 얻는 투자안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자율이 10%예요. 현재의 만 원은 1년 뒤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대로 넣어놨다면 110만 원과 같다. 100만 원이요? 제가 100만 원이라고 했나요? 100만 원은 1년 있으면 110만 원이 돼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얼마가 된다? 요렇게 된다. 지금 나눈 거 보이세요? 나누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인지. 이자율이 20%로 상승을 했다면 현재 가치 더 어떻게 돼요, 지금? 낮아지고 있죠. 점점 왜? 분모가 커지니까. 분모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지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하겠어요? 작은 거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큰거 선택하려고 그러지. 합리적이므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므로 어떻게 된다? 투자를 줄인다. 내가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금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내가 지금 돈 부담이 큰 것도 크지만 지금 이자율을 갚을 생각을 하면 현재 가치로 그 돈을 땡겨서 할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돈의 가치가 크지 않다라는 수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이자율이 만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한다. 왜 증가하겠어요? 그전에는 원금이랑 이자 상환의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미루고 있던 이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겠지.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투자의 증가, 투자 누가 한다고요? 기업이 한다고요. 증가는 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총 수요가 증가하면 국민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총 수요는 나라의 어떠한 구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평면으로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대요. 한편, 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면 이 역시 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자율의 변화에도 기업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대요. 물론 그렇겠죠. 그 모든 경제 안에서의 그 움직임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잖아요. 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은 거의 반대의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우리 이번 코로나 때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대부분의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 뭐 이제 일반 음식점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었지만 초창기 때 코로나 갑자기 이제 터졌을 때는 마스크 생산하는 공장은 정말
엄청난 뭐 호황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경제적 이득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바빴다 그러죠. 생산물이 워낙 갑자기 급증해서. 그래서 기업의 움직임은 다를 수 있어요. 이자율이 변화해도 기업들의 반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고 일단 지켜보자, 관망할 수도 있어요.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래프의 그래프 기울기는 완만하며 이자율 인하가 국민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율의 민감도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견해가 상반된대요. 자, 고전학파는요,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랬어요. 완만한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동의어, 거의 같은 말, 무슨 말이냐면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즉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자율이 10%일 때랑 10.5%일 때랑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5가 되면 투자 안 해. 이러는 거고, 10.5에서 10이 됐어. 그럼 투자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요렇게 생각하는 것인 반면에, 케인즈학파는요, 기업의 투자가 합리적인 원칙보다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랬어요. 야성적 충동.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앞에서 경제학이라는 건 상당히 심리학과 연결되어 있댔잖아요. 직관이라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누구를 예를 드는 게 좋을까요?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이 뭐 이렇게 외국에 가서 투자 받아올 때도 뭐 이런 이야기 있었다 그러죠. 뭐그 지폐에 그려져 있는 뭐 거북선 뭐 이거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라, 선조가 만든 거다, 우린 이런 기술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왔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CEO는 물론 계산을 하는 합리적인 이런 지능도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직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촉될것 같은데?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뭐 잡스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러한 자신의 확신? CEO의 확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고 봤대요. 가파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자율의 영향을 어떻게? 크게 받는다, 안 받는다?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잡스가 그때 디자인 이렇게, 나는 스마트폰 디자인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렸다 그러죠. 왜? 기술적인 한계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하면 단가도 되게 높아지고요, 가격 합리적이지 않아요 막 이랬는데 어떻다 그래요? 난 디자인이 더 중요해. 이렇게 밀어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율이 10%가 되냐 15%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CEO는 자신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입장이다? 케인즈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케인즈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제 그의 뜻을 추종하는 게 사람들이다, 학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물가 이자율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지 않고 여기저기에 물건을 사는데 소비를 하거나 돈을 많이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돈을 시중에서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상승을 한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판단성을 판, 그, 적정서를 판단하는데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재정정책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 주체. 정부죠. 금융정책을 누가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은행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말고요, 대표적인 우리 중앙은행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죠? 한국은행이에요. 지폐 찍어내는 거기 적혀 있는 한국은행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요, 상당히 종합적인 내용이었어요. 종합적인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중요하기는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제가 여기 형광펜침 부분이었어요. 형광펜침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항상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다? 이자율이라는 거다. 이자율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도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 학파에 따라서
다르게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영향 관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뭐 어렵다 어렵지 않다 글의 내용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그 상대적인 거라고 봐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덜 까다롭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이야기했던 세 개의 주제는 연관성이 조금 있다고 봐요. 주제적인 내용성에서의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수특에 실려있는 글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글에 대해서 하나만 뭐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려는 글의 움직임이 아니라 다른 제재와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보여주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방금 우리가 본 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보면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끝나기는 했지만 바로 위에서 학파 간의 차이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제재가 나와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큰 내용인데 그것까지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이게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에 나올 때는 가와 나 이런 식의 글로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가글은 이것처럼 이자율에 관한 내용을 하고 나글에서는 고전 학파별 이자율에 대한 견해 차이를 비교하는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구나. 작년과도 비교했을 때 그런 올해의 특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실 때도 내용을 세세하게 미시적으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수업한 세 개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 간의 유기성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했던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바로 가격을 형성한다는 그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보시고요. 내용을 보시다가 또 들으시다가 아 이거 좀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오르비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거기 글에 뭐 댓글로 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친절히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는 언제든지 또 들어가서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참고되는 자료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제가 문학을 하다가 또 독서를 하고 하는데 또 독서 안에서도 제재별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조금 더 빠른,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빠른 배속으로 보시면서 또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